부부의 농장엔 손님이 많은데요. 딸기 체험 때문입니다. 예약제로만 받는 체험은 늘 만원. 풀체크만 하시고 자리 잡으시고 앉으시면 돼요. 한 시간여 동안 딸기를 무제한으로 딸 수 있는데요. 여기 머리 한 곳만 조심해 주시고 저 따라오세요. 하루에 5회 정도 운영하는데 예약이 많을 땐 하루 200명 가까이도 찾아온답니다. 자, 딸기 따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꼭지가 달렸다고 생각하시고요. 검지하고 중지를 넣으시고 가볍게 위에서 아래로 꺾어주시면 되세요. 다른 과일에도 영향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잡고 위에서 아래로 꺾어주시면 되세요. 핸드폰 갖고 오셨어요? 네. 사진 찍으면서 가세요. 네. 네. 리아, 빨리 떠와봐. 빨리. 금딸기를 저렴하게 가져가는 체험. 실속은 물론 추억까지 안겨주는데요. 아이 예쁘다. 딸기. 아이 예쁘다. 올해 유독 체험객이 많은 건 바로 킹스베리 덕분. 자, 시작할게요. 오늘 가장 큰 거 따가지고 오시면 딸기 1kg 저희가 박스 최고급형으로 저희가 드릴 거니까 애들이 딸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네, 네. 네. 파이팅! 자, 저희 출발할게요. 출발! 누나 파이팅! 파이팅! 남다른 크기와 달콤함 덕분에 입소문이 난 건데요. 대왕 딸기 찾기 대회. 이거 어때? 와, 정말 크네요. 너무 잘 익는 게 저거랑 딸이다. 이 정도는 딸이야. 여기는 신종파, 여기는 열정파. 대회 열기가 후끈합니다. 정말 큰 건 1kg을 넘는다는데요. 누나 빨리 따. 땄어. 아, 나보다 더 큰 거다. 티에. 내가 더 큰 거 같은데? 와, 내가 더 크다. 내가 아니, 반대요, 반대요. 오케이? 이렇게. 내가 더 크네. 야, 뭐래? 똑같지? 자,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 거, 자, 테이블당 하나씩만 가지고 나와주세요. 네네, 2번. 자, 4번 테이블 하나 가주세요. 자, 이제 측정할게요. 자, 1번 테이블은 61.5g이고요. 60g 정도면 최상품. 과연 이번엔? 2번 테이블은 73.9g이에요. 자, 저희 1등은 자, 2번 테이블에 73.9g. 자, 드릴게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딸기 맛있어요. 아. 어때? 맛있다. 맛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잘 가. 안녕. 체험 운영을 위해 농어촌 체험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동만 씨. 보람이 있네요. 딸기가 적당히 익어서 다시 재개한 체험. 오늘도 예약이 꽉 찼습니다. 라인 하나 잡고 들어가시면 되세요. 얘 얘가 진짜 맛있다. 앞에 큰 거 엄청 많아. 이거 한번 따볼까? 엄청 새빨간 거. 너무 새빨간 거. 여기 있다. 오빠 여기도 있다. 큰 거. 이거 따볼까? 오, 괜찮은데? 나 좀 괜찮은 것 같다는데? 완전 빨간 것 같다. 우와. 너무 잘 딴다. 우와, 지훈이 잘 딴다. 시끌벅적해진 농장. 예뻐요, 됐어요.
아빠 이거 내가 봤어. 무제한 킹스베리 시식회도 시작됐는데요. 성훈아 맛있게 잘 먹을게. 킹스베리는 실적으로 한국보다는 해외에서 인기가 많거든요. 네. 이거 한 알에 거의 2,000원에서 5,000원 사이 이 정도 잡혀져 있어요. 네. 오늘 저녁 안 드신다고 생각하시고 마음껏 드셔야 돼요. 네. 드디어 야심차게 준비한 딸기떡 시식 시간. 즉석에서 구워주는 따끈따끈 와플까지 제공됩니다. 네. 오늘 처음 준비한 딸기떡. 반응이 궁금한데요. 야, 딸기떡 되게 인기 좋은데? 잘 만든 것 같아. 맛이 괜찮았나 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직접 담근 딸기 청으로 만든 딸기 우유까지. 딸기 뷔페가 따로 없습니다. 딸기 우유예요. 따고 먹고 즐기다 보면 한 시간이 후딱인데요. 제가 다음에 또 와. 감사합니다. 오, 너 고친 스파니. 감사합니다. 내일 도자기 떨어져요. 안녕하세요.